안녕하세요, 새벽이에요. 오늘은 요즘 대세인 악녀 여민정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비록 너무 나쁜 악녀지만 굉장히 세련되고 여성스러운 메이크업이 돋보이더라고요. 그럼 악녀 여민정 메이크업 한번 시작해볼게요. 컨실러를 활용해서 다크서클과 잡티를 먼저 가려주세요. 풀커버 컨실러가 정말 커버력은 좋은데 너무 뻑뻑한 타입이라서 프라이머에 살짝 섞어서 사용해줬어요. 더블웨어 역시 프라이머에 섞어서 사용했는데요. 컨실러로 부분 부분을 커버해 놓은 얼굴 위에 파운데이션을 발라주면서 얼룩했던 피부톤도 균일하게 해주고 커버력도 더 높여주세요. 마지막에는 스펀지로 꾹꾹 눌러줍니다. 하이라이터로 이마, 양볼, 코, 턱 등을 밝혀주세요. 드라마 속 여민정은 머리색에 맞춘 눈썹을 선명하고 또렷하게 그리더라고요. 저 역시 살짝 어두운 머리색에 맞춰서 눈썹을 또렷하게 그려줬습니다. 마지막에는 브로우 마스카라로 한 번 더 빗어서 단정하게 만들어줄게요. 아이섀도우는 브라운 계열로 음영을 넣어줄 건데요. 눈두덩 전체에 옅은 갈색을 펴발라주세요. 그 다음 중간 톤의 브라운 컬러로 음영을 줍니다. 마지막에는 제일 어두운 브라운을 아이라이너로 그려주고 언더에도 음영을 주세요. 아이라이너는 눈에 따라서 또렷하게 그리되 눈꼬리를 너무 올리거나 빼지 않고 눈 선에 맞춰서 그려주세요. 그 위에 브라운 컬러를 섀도우를 덧발라서 경계선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펄이 너무 과하지 않은 밝은 컬러의 섀도우로 언더에 애교살을 발라주고 톡톡 두들겨서 아이홀까지 밝혀주세요. 뷰러 후에 마스카라도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여민정은 속눈썹을 길게 강조해서 저도 자연스러운 인조 속눈썹을 눈 중앙에 붙여줬어요. 인조 속눈썹을 붙이고 한 번 더 마스카라를 사용해주세요. 매회 다르지만 살짝 톤 다운된 핫핑크 컬러를 자주 사용하더라고요. 더 차갑고 도시적인 이미지를 위해서 저도 약간 오키드빛이 나는 핫핑크 컬러를 입술에 꽉 채워 발라줬습니다. 이렇게 세련된 악녀 메이크업이 완성됐어요. 가끔 착한 주인공보단 이런 악녀가 더 매력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까지 착한 새벽이었습니다.